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패치가 있었습니다. 자, 버프 먹은 유닛들이 몇 개 있어서 잔나덱, 럭스덱을 다 해봤는데 자, 제가 생각한 게 틀린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조금만 더 알아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요네덱을 보여드렸어요. 요네가 지금 너프를 먹었는데도 압도적으로 1티어 덱입니다. 자, 요네 덱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방랑하는 조련사, 뭐 행상인 이런 맵들이 감시하러 바뀌었거든요. 이게 골렘이 나옵니다. 되게 잘된 패치 같아요. 자, 지금 지로 참모에다가 쓸데없이 큰 보석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골렘 자체가 근접 유닛이기 때문에 15초를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가두는 플레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쓸데없이 큰 보석이 나왔다 보니까 약간 탱커 쪽으로 빌드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그모 페어 잡아주고 난동꾼 이런 것도 다 들고 있을게요. 자, 일단 유닛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빌드업 자체는 이야기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든 15초를 버틸 수 있게 빌드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행운 같은 걸 먹을 때 연패를 하기 위해서 근접 유닛들을 원거리 유닛들로 쌓으면서 약간 가두는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골렘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좀 손해일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초월 나왔는데 가볼까요? 자, 쌍초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우선순위는 원래는 난동꾼인데 지금 이야기꾼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이야기꾼을 먼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아이템을 봤을 때 여는 장갑이잖아요. 일단 여는 장갑 쪽은 빌드업을 했을 때 이렐리아 쪽을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는 파열 및 파쇄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적인 아이템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원래 장갑 조끼 여는 나왔을 때 약간 정의의 손길도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의의 손길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어? 자, 일단 두 번 켜지네요. 그 15초 있다가 그 번쩍 빛나는 게 두 번 켜져요. 자, 일단 이야기꾼 빌드업을 할 때 현재 메타에서 좋은 덱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패치 후에 카이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난동꾼 카이사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티모를 쓰다 보니까 행운 쪽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드업이 잘 되면 고밸류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고밸류 쪽은 이제 이렐리아 버전이 있고 아지르 흐웨이 버전이 있어요. 자, 그냥 오레벨 바로 찍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고밸류는 약간 아이템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렐리아는 곡궁템이 좀 잘 어울리다 보니까 뭐 구인수, 거학, 인피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는 장갑이 있을 때는 쇼진 보석 건틀렛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지르나 흐웨이 쪽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꾼 빌드업 할 때는 용군주나 뭐 현자 같은 유닛들 좀 잡으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잡아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골렘 때문에 배치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골렘이 이제 근접 유닛이니까 제일 늦게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석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돈을 팍팍 쓰면서 가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초밥 후순위로 오더라도 방템만 먹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초월 때문에 공템이 잘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만, 일단 필연 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유닛들이 전부 다 일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빌드업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렉사이를 쓰면서 가다 보니까 킨드레드로 지금 숙지기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필연 연결을 할 때는 항상 야소랑 쓰레시가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야소 쓰레시가 없기 때문에 신드라 아리로 가겠습니다. 자, 아리는 주물력, 신드라는 피해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판에 먼저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은 블루 아니면 쇼진인데 웬만하면 쇼진을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신드라가 빨리 나왔으니까 신드라 덱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드라 덱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신드라 덱이 좋은 경우는 보통 이제 럭스 삼성을 찍으면서 럭스 덱을 볼 때 6비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럴 때가 좋은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럭스를 키우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지르 흐웨이 고밸류 조합이 제일 좋아요. 왜 그게 제일 좋냐면 우리가 지금 숲지기를 받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지르 들어갔을 때 숲지기 스택을 많이 먹은 상태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면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초월이 두 개가 나 있다 보니까 연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페어가 많이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6레벨까지 돈을 모을 필요가 없이 5렙 단계에서 돈을 써봐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성 몇 개만 붙었으면 방금 무조건 이겼을 거예요. 진짜 나중에 빡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탐색을 막 하면서 가야 돼요.
자 일단 이자는 봐주겠습니다. 템이 지금 지팡이가 나왔는데 이거 이온 충격기 만들어도 되긴 하거든요. 운명의 사냥감이 되겠네. 자 아펠리오스 잡은 다음에 오피런을 빨리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오피런을 넣는 게 좀 까다롭고요. 자 지금 렉사이가 먼저 이성이 붙었으니까 립은 교체하면서 아이템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온 충격기를 만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연승 끊긴 것도 있고 초월 때문에 더 좋은 방템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뿌리 덮개 같은 경우는 나르덱을 가는 거 아닌 필요 없어요. 어? 자 수호자를 제가 원래 무조건 거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호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수호자가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초월, 두 번째는 지금 유닛들이 많아요. 골렘도 있고 지로차원모도 있습니다. 수호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호자가 통계가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고르지 않는 증강체들이 배치 영향 많이 받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박스 배치가 되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게 별로 안 좋을 확률이 큽니다. 자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대천사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스킬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쇼진이 우선이고요. 자 쇼진을 만들지 못했을 때 대천사로 갈 것 같아요. 야 근데 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러면 야소가 나오더라도 오피런을 받을 때 야소 연결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뒤집기가 있는데 어차피 뒤집기 못 먹겠지만 뭐 뒤집기는 갖고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숲지기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진짜 아지르덱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장갑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팡이를 가면 지금 이온 충격기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라바돈으로 가거나 뭐 라바돈이든 보석 건틀렛이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비전 마법사를 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라바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번 판 좀 편합니다. 확실히 수호자 먹으니까 배치 안 봐도 돼가지고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이렇게 행운을 좀 억지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 행운덱 같은 경우는 진짜 중간 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받아도 엄청나게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운덱 하는 법 정확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2-1부터 나오면 좋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빌드업을 하다가 애니가 빨리 나왔을 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얼른 9레벨을 가야 되다 보니까 일단 골드를 받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연상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살짝 예외입니다. 근데 이러면 망했어요. 쇼진 먹으려고 지금 이거를 고른 건데 BF가 안 나왔어요. 자 원래는 이제 모렐로의 각을 보기 위해서 벨트를 선택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오일이 살짝 너프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돈을 주는 걸 고르면서 그냥 9레벨을 얼른 봤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돈 주고 아이템을 산 겁니다. 자 이렇게 쉴드가 많을 때 있잖아요. 박마저가 올라가면 굉장히 좋아요. 박마저가 올라가면 쉴드도 그만큼 잘 안 까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연덱을 갈 때도 야소랑 쓰레쉬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박마저에다가 쉴드이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일단 아펠리우스 나왔습니다. 오피련을 집어넣어주는 게 좋아요. 야 그리고 지금 아이템을 보시면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잖아요. 구인수가 결국에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렐리아 각도 같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쇼진 대신에 구인수를 준다는 느낌으로 아이템을 써도 되긴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스태틱에다가 구인수로 가버리겠습니다. 이러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나를 채우는 아이템 자체가 블루랑 쇼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블루랑 쇼진이 없을 때는 스태틱이나 구인수 이런 곡궁템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평타가 빠르면 그만큼 마나가 많이 차니까. 다만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고밸류 덱을 갈 때는 이제 거학, 모렐로, 쇼진 이런 아이템들이 없을 때 1등이 조금 버겁습니다. 자 우리가 오코덱 갈 거니까 이거 최고왕에 두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제일 별로인 거 나왔어요. 자 그래도 일단 레벨업하면서 라칸 넣어주는 걸로 하고요. 라칸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격적인 유닛이 나오는 게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잔나는 이 아지르 조합을 갈 때 들어가요. 제가 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후웨이 아지르 이 이렐리아 고벨류 덱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덱이 이제 크게 봐서 용군주 이렐리아 덱이랑 비슷비슷하게
용군주 아지르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탱커를 오름까지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뭔 어떤 오커가 나올지 모르니까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살짝 섞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아지르를 키울 것 같다. 그럼 이제 탱커를 오른을 쓰는 거고 이렐리아를 키울 것 같다. 이야기꾼이니까 갈리오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 더, 내가 만약에 오공 같은 걸 키웠다? 뭐 현자 유닛들을 많이 키웠다? 그런 경우는 자이라 같은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네가 있잖아요. 너프를 먹긴 먹었는데 아이템이 버프를 먹었어요. 저 스테라가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덱들도 너프를 먹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완전 사기덱입니다. 자, 이제 쇼진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쇼진 더 있어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지르랑 흐웨이를 둘 다 키우니까. 자, 이거는 장갑으로 갈게요. 지금 둘 다 각이 없기 때문에 그 도장각을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자, 킨드 그냥 안 붙이겠습니다. 이거 뭐 킨드 앞에 다 붙일 필요 없어요.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판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모르가나가 이제 중간 빌드업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유닛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면 일단 잡아놓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가나는 모렐로가 있을 때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모렐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로 구레벨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현자로 잠깐 쓸 수는 있습니다. 행운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번에 살짝 너프를 먹었거든요. 근데 너프를 먹은 것도 7행운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운들은 이제 전부 다 너프 먹은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쓰레쉬 나왔으니까 야소랑 연결 한번 해볼게요. 모르가나 그냥 날리겠습니다. 이건 레벨업 타이밍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어차피 그냥 구렙 찍은 다음에 이제 덱을 짤 수 있는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그 계산만 조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5-1 때 구레벨이 찍힙니다. 피관리가 되면서 돈관리가 됐을 때. 저 리롤 한 번도 안 돌리고 지금 8레벨 50원 그 이상을 모은 거예요. 자, 요네랑 나르를 잡으려면 거학이 진짜 필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고 모렐로도 없어가지고 그게 좀 불안합니다. 자, 이제 싹 다 날리고 그냥 구레벨 찍어놔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덱을 쫙 바꾸면 돼요. 제가 보드를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덱전환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것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요즘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흐웨이가 먼저 나왔고요. 먼저 이성 나오는 것한테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오른을 쓰다 보니까 우디르가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자, 아지르 나왔고. 근데 같은 일성이라면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아지르한테 주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리븐도 필요가 없고요. 자, 구인수 스태틱 보석 건틀렛에서 전부 다 그냥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잠깐만, 이거 실수했네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구성을 해도 질 수가 없거든요. 자, 지금 상대방 잔나덱 하고 있어요. 저 잔나덱 별로 안 좋습니다. 저거 진짜 잘 나와야 돼요. 잠시만, 어, 생각보다 센데요? 아니, 생각보다는 셉니다. 근데 저거 결국에 순위방어 못할 거예요. 자, 뭘 실수했냐면 자야를 제가 밑에다 내려놨어요. 라칸이 2성이기 때문에 라칸한테 방템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실수했습니다. 도장은 일단 우딜한테 주겠습니다. 자, 딱 여기서 이제 용군주를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리산드라를 빼고 오공을 쓰는 게 최종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리산드라를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 때 고밸류가 붙어있으면은 웬만하면 이기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템을 뜯을 확률이 커요. 아, 잠시만요. 이것도 지네요. 근데 여기도 고밸류 덱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기는 이렐리아 후에 버전이고 저희는 아지르 버전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겨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지팡이템이나 연원템은 아지르나 후에 먼저 나오는 거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광역 딜러는 일단은 후웨이기 때문에 모렐로 정도는 필수입니다. 자, 도장은 이렇게 남는 이성한테 주면 되고요. 그 이제 뭐 피바 공열 같은 거 나왔을 때 있잖아요. 스테락이나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때 오공한테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스테락이 버프 먹고서 진짜 오공한테 들어갔을 때 완전 사기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요네 어떻게 해? 진짜 요네가 너무 사기예요. 원래 이 정도 덱 구성이 되면 1등을 해야 되거든요. 자, 원래 이제 리산드라를 빼고 오공을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판은
그냥 리산드라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네 카운터가 그나마 리산드라입니다. 저런 건 이제 CC기로 이겨야 돼요. 자, 숲지기 문장이 있는데 저거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먹어도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숲지기 버프 스택 쌓아놓은 거를 그대로 한 마리 더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괜찮기는 합니다. 현자가 제일 좋았고요. 아, 이거 살짝 고민되는데 그냥 리산드라를 붙이고 제조합기로 한번 돌려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항복하시오. 승리는 나의 것이니까. 자, 이러면 그냥 소라카 빼고 오공을 쓴 다음에 소라카는 나중에 10레벨 갔을 때 넣는 걸로 하고 소라카 팔고 그냥 아지를 붙일게요. 이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제조합기 돌려보고요. 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렐리아가 나와있잖아요. 뭐 이야기꾼 문장을 뭐 어떻게든 쓸 수 있긴 하거든요. 뭐 자이라 이렐리아 쓰면서. 근데 이미 지금 아지르한테 풀템이 들어가면서 이성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렐리아한테 줄 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렐리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요네가 겹쳐도 순위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예요. 이번 판만 제외. 저분은 피관리를 못한 겁니다. 자, 이렐리아 만날 차례가 됐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아까는 저희가 졌었습니다. 지금 상대방 조합도 보시면 앞라인이 살짝 부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렐리아 이성에다 후회 이성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저 고밸류 되기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거 그겁니다. 야,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밸류 되기 진짜 지금 제일 센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상대방도 저거 1등 덱이었어요. 아, 그리고 있잖아요, 후회 이거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닛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복사가 다 됩니다. 자, 일단 모렐로는 없지만 레드가 있거든요. 자, 레드도 괜찮아요. 어, 후웨이 준다. 후웨이가 광역이니까. 자, 용군주는 이제 3보다는 4로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 어차피 4를 안 쓸 바에는 용군주를 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은 용군주 유닛 보시면 잔나, 기원자 들어가 있고요, 다이애나 현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뺄 수가 없어요. 못 이기는데요 이거. 아예 뭐 피가 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결국에는 요네 잘 나오면 요네 바로 가야 되고 요네 안 나오면은 이렇게 고밸류 덱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저 숲지기 문장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세졌습니다. 자, 숲지기가 사숲지기랑 육숲지기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또 못 이긴다고 하니까 이 덱이 꾸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 가능성 있다? 이긴 것 같은데요? 와, 이겼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가 저기를 보내주고 우리가 여기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또 저런 덱을 상대할 때는 세트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세트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없네요. 뭐 10레벨을 찍은 다음에 세트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세트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스택도 안 쌓여있고 템도 없다 보니까 이번 판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조합은 그냥 10레벨 찍고 소라카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요네가 아지르를 바로 무는 그림이 몇 번 나왔어요. 지금 리산드라가 또 저격도 못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만약에 1대1로 남게 된다면 한번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세트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암형 문장을 먹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저기 흐웨이한테 줄 수 있는 템을 갖고 오겠습니다. 야, 한 번만 이기면 일단 2등. 자, 다이애나 붙었고요. 자, 10레벨 되긴 되거든요. 아이고, 잔나 교체한 다음에 10레벨 찍겠습니다. 자, 오공을 버릴 수도 있긴 했는데 뭐 잔나 1성이나 2성이나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잔나를 버렸어요. 자, 배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지르가 끝에 있으니까 계속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지르를 한 칸 떼주고 리산드라를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리산드라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요네를 바로 노리는 게 제일 좋았지만 그래도 일단 케인 먼저 노렸고요. 아, 근데 아지르가 터졌다. 어? 야, 역시 리산드라가 카운터가 맞습니다. 야, 이걸 이겨요. 잠깐만, 이런 몰라요 진짜 게임. 리산드라 쓸 생각 못했으면은 게임 졌습니다. 진짜 여유가 됐으면은 5코 3성도 노렸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세다 여기는. 체력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거학이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구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야, 이것도 이기려면은 제가 볼 때는 리산드라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나르를 계속 집어 던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2등인데 행운을 쓰지 않고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이 버전도 알아두면 좋아요. 리산드라가 템만 좀 잘 뜯어왔어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못 뜯어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패치는 다양한 덱이 나오긴 하지만 요네가 지금까지는 제일 사기다. 그거 알고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